영어를 잘하고 싶다면서 이걸 안 하시면요. 결과는 또 실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톡스 잉글리쉬의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 이 비디오에서는요. 제 강의 소개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할게요. I usually make my videos about you guys, not myself. But I want to make an exception today. This video is going to be about us. It's going to be about you, but also about myself, meaning that both of us will benefit from this video. 틈새 영어 표현 알려드릴게요. Be about 하면 뭐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Make an exception이라고 하면 예외로 두다 이런 말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서두에서 아, 오늘은 제 강의 얘기를 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이 영상의 주제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So, 그럼 제 강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I'm gonna make it quick.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디톡스 잉글리쉬에서요, 여러분들이 3개월 한꺼번에 수업을 등록을 하시면 무려 10%도 아니고 20%를 할인해드리는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교육을 할 때, 가성비, 뭐,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약간 더 질적인 걸 내세우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수업을 계속 찾아주시는 그 꾸준하게 와주시는 수강생분들한테 좀 사은을 하는 이런 개념으로 3개월을 연속 수강을 등록을 미리 하시면 20% 수강료를 할인을 해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존 수강생분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강생분들도 함께 혜택을 받아갔으면 해서 이렇게 좀 영상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진행하는 강의 간결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모닝뉴스라는 강의가 있는데요. 자, 모닝뉴스는 시사성과 재미를 둘다 잡은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핫한 시사 이야기들, 이런 것들과 또 우리 조금 이렇게 글을 읽거나 잡지를 읽더라도 뭐 신문을 읽더라도요. 약간 흥미 위주로 보는 그런 기사들도 섞여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함께 잘 밸런스를 맞춰서 제가 수업 자료로 좀 가져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다 보면 일단 상식이 쌓이고요. 그러면서 또 너무 지치지 않게 즐기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모닝뉴스 수업에서 어떤 걸 배우실 수가 있느냐면 일단 50분 강의에 정말 너무너무 ambitious하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은 걸 담았는데요. listening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 요약을 연습을 시켜드려요. 이 영어 요약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학습법인데요.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면 숙련된 통역사의 전문 독해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또 거기에 어휘 학습까지. 거기까지 다 끝나고 나면 저랑 회화 연습을, 그날 배운 주제를 가지고 회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다 개개인 피드백을 다 드려요. 이런 걸 고치시라, 이렇게 학습을 해보시라.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화를 하거나 요약을 할때 발음 같은 것이 좀 취약하다라고 제가 느끼면 발음에 대한 피드백과 팁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50분 수업에 벌써 청취 연습, 영어로 요약하기 연습, 독해, 어휘 학습, 회화 연습, 발음까지. 모든 게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업 외적으로도 관리를 해드리는데요. 자, 수업 외적으로는 어떤 관리를 해드리냐면 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요약 숙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엘리트 원어민 선생님들이 보고 피드백을 해줘요. 정말 퍼줘도 너무 퍼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수업입니다. 모닝뉴스 수업은 수요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일주일에 부담없이 딱두 번, 아침에 일과 시작하기 전에 한 시간만 투자를 하면 여러분 생활 패턴도 조금 더 건설적이게 변화할 거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는 하루의 시작을 열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수업은 중고급 학습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자, 또 다른 수업은 어떤 게 있냐면 발음 트레이닝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기본반은 토요일 2시부터 3시 반까지, 그리고 집중 케어반은 10분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1시간을 더해서 4시 40분까지 발음을 제가 여러분들과 엄청나게 열심히 연습을 하는 그런 수업인데요. 한국 발음이 몸에 정말 그냥 배일 대로 배인 분들도 제가 멱살 잡고 고치는 그런 수업입니다. 제가 영어 언어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뭐 음성학 이런 뭐 복잡한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그림으로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입 안의 구조 보여드리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리드해 드립니다. 발음 트레이닝 수업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과 무관하게 초, 중, 고급자 누구나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에요. 같이 액티비티를 하면서 활동적으로 공부를 할때 나는 더 재미를 느끼고 더 오래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직업 특성상 영어를 자꾸 뱉어야 되는데 발음이 자꾸 걸려가지고 자신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약속드린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당장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바로 영어 학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영어 학습하시는 분들 뭐 회사원이 됐든 아니면 뭐 학생이 됐든 또는 뭐 주부 또는 은퇴하신 분이 됐든 간에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소개팅의 비유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소개팅에 나오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뭐 이게 서프라이즈는 아니죠.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뭔가 나는 좀 특별한 사람 같고 나한테는 동화 같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이런 기대가 기저의식 속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현실적인 기대치라고 볼 수가 없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개팅에 나오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나 어제 소개팅하고 왔는데 기분 나쁘네? 이럴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좀 진정하시고 근데 우리 그냥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딱 첫눈에 반할 정도의 외모다. 너무 준수해. 오, 정말 얘는 뭐 연예계로 나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착해. 매너도 좋아. 말도 너무 예쁘게 해요. 한마디를 해도 배려심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성실하고 알고 보니까 능력까지 있네. 자, 이런 사람이 소개팅에 나올 확률은 0으로 수렴하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변에 본 적이 있긴 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못 봤을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외모가 정말 특출나다 그러면 얼굴값을 한다든지 좀 쌀갈지가 없다든지 뭔가 하자가 하나씩 있어. 그죠? 능력이 너무 뛰어나면 너무 사람이 거만하고 막 남들 다 막 하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함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런 거슬리는 결함들이 없고 나를 만족시켜줄 사람이 나올 거라, 소개팅에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정말 이런 완벽한 사람이 잘 존재하지도 않지만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둘까요? 물론 고백해봤자 어차피 쟨 너무 완벽해서 날 찰 거야 이래서 지레 포기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나 정도면 한번 찔러볼만 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안 찔러볼 사람이 없겠죠. 놓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시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한테는 이게 일상이란 말이죠. 어딜 가도 막 하루에 한 10번씩 번호를 따요. 그리고 막 한 달에 몇 번씩 고백을 받아. 근데 이런 사람이 정말 독신주의자고 난 연애도 싫고 뭐 이렇지 않고서야 혼자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혼자라고 해도 이 사람은 독신주의자고 연애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소개팅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 너무 상식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알면서도 그런 기대를 갖게 되죠. 전 애인보다는 조금 더 외모가 내 스타일이었으면, 전 애인보다는 조금 더 집착을 덜 했으면, 눈치랑 센스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옷도 잘 입으면 더 좋고, 막 점점 늘어나요, 이런 기대치가. 무슨 뭐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일리미네이트 하다 보면 남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런 기대를 안고 소개팅을 나가니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요. 뭐 물론 서로 성격이 잘 맞아가지고 뭐 서로 호감을 느끼고 사귀는 경우도 많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10번 소개팅을 나가면 집에 와서 이번 소개팅도 대박이었어 하는 그 확률이 과연 10번 중에 몇 번이나 되냐 이겁니다. 그것만 생각을 해봐도 기대치와 현실의 괴리가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쉽게 알 수 있죠. 자, 다시 제 영어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이 영어 학습법에 대한 기대치를 제가 낮추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당연히 알면서도 비현실적인 기대를 자꾸 합니다. 소위 말해서 많이 배웠다는 사람도 이런 질문을 해요. 도대체 영어 공부 언제 끝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는 이 영어 공부에 대한 감을 전혀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소개팅에 완벽한 무슨 유니콘 같은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듯이 영어 학습법에도 뭔가 어느 정도 기간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런 식의 단기간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극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학습법, 이런 게 없습니다. 오랫동안 학습을 하면 효과가 좋은 그런 학습법, 그리고 나 스스로도 알아서 공부할 수 있게 기반을 닦아주는 학습들이 존재할 뿐이에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영어를 잘하게 돼가지고 제 커리어를 더 발전시키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요? 영어 강사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말로 설명을 한들 그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영어 강사는 영어밖에 몰라요.
여러분들의 그 업무를 정말 여러분들의 사수였다면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설명만 듣고서 그때는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허공에다 대고 그냥 막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겠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한테 내 커리어에 맞게 내 커리어를 완전히 막 이해해가지고 앞으로의 막 가야 될 길들도 이렇게 예지를 막 해가지고 이렇게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맞춤형 강의를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1대 다 강의에서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배경도 다르고 직책도 다르고 회사마다 같은 뭐 광고 회사라고 하더라도 업무 방식도 다르고 회사의 문화도 다를 텐데 무슨 방식으로 그걸 다 만족을 시키는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강의는 없고 그런 학습법도 없다. 근데 교육 상품들 이름을 보면 다 회사원들이 며칠 만에 뭐뭐뭐 할 수 있게 해주는 강의 오늘만 특강 이러고 있어요. 아니 무슨 수로 며칠 만에 변화를 만들 거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뭔 줄 알고 회사원으로 이렇게 일반화해가지고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영어를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는 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도 그냥 다 모든 게 완벽한 학습법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유니콘 같은 환상 속에 존재하는 이런 학습법이 있을 것만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결제를 하죠. 왜? 혹하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를 욕하고 영어 강사를 욕하고 그 학습법을 욕하면서 영어랑 또 한 번 담을 쌓는 거예요. 그 담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난 영어랑 안 맞아가 돼버립니다. 거봐 안 되잖아. 영어 공부 된다는 거 다 해봤거든? 그래도 안 돼. 우리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다 해보셨나요? 제가 뼈 때리는 말 하나 할게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 중에 영어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해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어를 지금 못하고 있다 라는 것 자체가 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탓하지 마세요. 영어는 잘못이 없어요. 영어 강사도 탓하지 마세요. 학생들의 수요가 있는 곳에 영어 교육 상품을 가지고 공급을 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당연히 결과가 안 나오는 이런 유니콘 같은 학습법을 보고 혹해서 지갑을 열고 그 수업을 들은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를 못 살게 굴고 영어 강사나 학습법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학습법에 대한 기대치를 바꿔야 돼요. 기대치를 낮추고 차분하게 장기적으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기대치를 안 낮추면 남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교육 사업자들은 계속 그렇게 돈을 법니다. 왜냐? 계속 속아요. 유니콘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 와서 정말요? 이러면서 지갑을 열어요. 그럼 속은 사람들도 실패를 하고 영어와는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그 강을 건너가 버리면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기대치를 갖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영어 잘하는 거? 어떻게 그게 공짜로 짧은 시간 안에 되겠습니까? 남들은 막 피땀 흘려가지고 그거를 배우는 건데 기대치를 낮추시고요. 현실적인 기대를 하셔야 실망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제 강의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 학습법을 알려드리면서 제 강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기대치를 설정을 해놓고 가야 여러분들도 실망이 없고 배신감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서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뭐 어쩌란 얘기냐. 기대치를 낮췄어. 그 다음 뭐 어쩌라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길게 갈 수 있는 학습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장기 학습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는 수업 같은 걸 안 들어도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So sustainability is the key here. 자, 영어 공부를 길게 하려면 나라는 사람을 좀 분석해야 돼요. 왜냐면 영어 공부를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은 영어도 아니고 영어 강사도 아니고 나 자신이거든요. 나 자신을 모른 채 학습에 임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스타일의 학습자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하나하나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보편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실천해야 되는 실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재미있게 공부하기예요.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돼요. 나한테 재미있는 학습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재미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먼저 지적 재미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모닝뉴스 같은 이런 수업에서 시사상식을 내가 알게 됐다. 오, 막 매일 똑똑해져. 이런 것도 재미가 될 수가 있겠죠. 또는 좀 더 1차원적인 재미. 그냥
뭐 미드나 영드 이런 걸로 공부를 하는 것도 1차원적인 재미 추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학습을 하실 땐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시청이 아니라, 시청은 여가를 즐기시는 거고 그걸 가지고 대본 뽑아가지고 빡세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게 학습이에요. 또 1차원적인 재미가 막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서로 막 으쌰으쌰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는 거, 이런 것도 내가 학습을 재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제가 가르치고 있는 발음 트레이닝 수업이 그런 수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끄럽게 막 영어 뱉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고 하면서 서로 시너지도 경험하고 또 저한테 피드백도 바로바로 받는 그런 수업이에요. 뭐 그 외에 성취감에서 오는 재미도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에는 그냥 퍼자던 시간인데 그 시간을 내가 조금 더 생산적으로 활용을 해서 한 달을 버텨냈다. 오! 변화가 생겼어. 이런 성취감이 될 수 있겠죠. 또는 뭐 저랑 같이 발음을 공부를 하면 그 발음 트레이닝을 하면서 조금씩 변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야, 너 영어 뭐 했냐? 뭔가 달라졌는데? 너 되게 좀 명료해진 것 같아. 뭐 이런 말들을 들으면 거기서 오는, 성취에서 오는 재미가 있겠죠. 자, 이런 재미의 요소가 학습 도처에 널려 있어야 오랫동안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거는 힘 안 들이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 힘 안 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소설을 쓰는 소설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매일 아침 일어나서 500단어씩 일주일에 7일 소설을 쓴다라고 하면 아마 중간에 이렇게 며칠 좀 못 쓰는 날이 나오면서 결국은 포기하게 될 겁니다. 아, 이번 출간 시즌 좀 놓칠 것 같아.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일주일에 3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줄씩만 쓰자 이런 식으로 쓰면 훨씬 더 술술 나오고 부담이 없겠죠. 부담이 없으니까 자꾸 하게 돼요, 그 행위를. 부담이 느껴지게 되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 부담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에 딴짓을 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그걸 하기 전에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일을 미뤄버린다고요. 그러면 나쁜 감정을 잠깐 내려가요. 뭐 예를 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이 학습법을 가지고 길게 뭘 해보는 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담을 없애는 건 방금 소설을 쓰는 것을 예를 들었듯이 정말 담백하고 가볍게 학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냥 남이 차려준 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될 수 있게. 또 장기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돈 쓰기. 인간은요, 읽는 게 있어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읽는 게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을 내고 막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대학 강의를 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 원격 강의인데 교수가 매 수업 출석 체크도 잘 안 해 보니까, 그리고 내가 못 들은 수업들을 다 리코딩을 해가지고 올려줘. 수업에 갈 이유가 없어졌죠. 그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일주일에 아무 때나 듣고 과제만 제때 내면 돼. 이러면 하나 둘씩 학생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온라인 수업인데 칼같이 출석 체크해가지고 몇 번 빠지면 F 줘버리고, 뭐 학원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수업인데 출석을 막 계속 불러요. 그래서 안 나오면 회사 증빙 서류를 안 떼줘. 타협이 안 돼. 그리고 녹화도 안 해줘. 그냥 못 오면 땡이에요. 뭐 이래버려. 그럼 이제 내가 갈 이유가 생기잖아요. 항상 인간은 잃을 게 있어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니까 그 기회비용을 상쇄 또는 최소화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영어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회비용을 상쇄할 만한 가치를 못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그 가치를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내 돈을 거기다 묶어 놓는 거죠. 이거를 되게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하면 돈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영어에 투자를 해서 내가 영어 지식이 생겨가지고요, 그걸 내가 직업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리서치를 할 때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 전문 분야에서 돈을 더 벌 수 있거든요. 또는 더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고, 또는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그 돈은 더 크게 돼서 돌아왔으면 돌아왔지 허공으로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소비라기보단 투자에 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하셔야 되는 거, 장기적인 학습 플랜이 짜여졌으면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 효과적인 학습법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자, 유니콘을 약속하는 그런 교육 상품이 있다. 그냥 믿고 걸으시면 돼요. 자, 느리게 가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느리게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일례로 제가 모닝뉴스에서 하는 영어 요약 연습 같은 걸 예로 들어볼게요. 영어 요약 연습은 정말 노골적으로 내가 얼만큼을 알아들었으며
또 얼만큼을 이해했으며 그리고 그걸 얼만큼 표현할 수 있는지를 매우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학습법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스스로의 이해도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지나갑니다. 수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백 자 넘는 긴 글을 읽고 제목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다른 것들까지 옵션을 주면서 직접 내가 쓰는 것도 아니야. 써줘요. 써주면서 막 엉터리 같은 것들이랑 이렇게 섞어놓고 고르래. 그래서 제대로 고르면 이 친구는 주제를 파악을 했군.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파악은 무슨 파악이에요? 내 말로 그거를 요약할 수 있나 생각해보면 그런 제목 골라 맞춘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내 말로 다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정말 극소수입니다. 근데 그 극소수와 내가 동급이라고 착각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불편하더라도 노골적으로 이런 학습을 통해서 자꾸 내 실력을 마주하셔야 됩니다. 그게 또 좋은 자극과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한참 부족하구나. 할 게 너무 많구나. 좀 해야겠다, 인간적으로. 이런 걸 자꾸 느끼라는 거죠. 불편을 느끼고 한계를 느껴야 조금 욕심이 더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요약 연습 너무 좋습니다. 정말 수박 겉핥기식의 영어 실력을 강조하는 그런 좀 구식 학습 방법을 좀 탈피하시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자극을 주고 정말 나의 유창성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학습, 제 모닝뉴스에서 하는 영어 요약 학습,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 시너지 효과를 누려라 라는 말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동을 하러 가더라도 짐 버디가 있어야 더 오래, 더 강도 높게 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어 공부도 똑같아요. 누가 내 옆에서 공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배워가는 것도 굉장히 달라져요. 사실 함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그 에너지, 열정, 실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같이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지금 제 수업에 오고 계신 분들이 그래요. 정말 다들 순수하게 영어를 너무 좋아하시고 편법이나 어떤 단기간 뭘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도 계속 늘어나고 계시고요. 자, 이런 분들과 시너지를 느끼면서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조금밖에 못할 거 조금 더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쓰는 영어를 보면서 나도 배우게 되고 또는 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나도 아 저거는 좀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방구석에서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더 열심히 더 오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강의들의 목표는요,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어를 이렇게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탈바꿈시켜 주겠다 또는 회사에서 내가 맡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수업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어 실력을 갖추거나 아니면 나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영어 학습을 이어온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할 건지, 어떻게 내 커리어에 이걸 활용을 할 건지. 그래서 저는 제 강의에서 그런 허무맹랑한 목표 설정을 해드리진 않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을 해드리는 걸 제 수업의 목표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마케팅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폐를 닦아놓고 자 기대치를 여기까지 가지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고서 하는 것보다 폐 다 덮어놓고요. 감언이설로 꼬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저처럼 강의를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소개팅 주선자로 치면 서로에 대한 폐를 다 까서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자, 이 사람은 이렇고 이거는 좀 필터가 들어간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되게 비율이 좋아 보이잖아. 이거 0.5배로 찍어서 그런 거야. 실제로는 되게 키 작고 벌이가 이 정도야. 다 패를 다 깐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내가 이어주고 싶은 이유 그리고 네가 얘를 좋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을 막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잘 될 확률을 높여주는 그런 주선자 같은 교육자가 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허위 계정, 막 사진 도용한 계정 이런 거 가지고서 낚시질하는 데이트 어플 같은 그런 껍데기 교육 상품들에 시간 뺏기고 돈 뺏기지 마시고요. 또 그런 사람들한테 대어놓고 괜히 애꿎은 영어 욕하고 영어 강사 욕하고 학습법 욕하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학습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보고서 대단한 방법 알려주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지 수업 홍보하고 돈 쓰라는 거네? 아니 요즘 무료 강의가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뭔 소리야? 이런 댓글 달려고 지금 막 시동 거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솔직하게 그냥 입장 바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근데 그걸 돈을 받고 일을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누가 그거를 갑자기 와서 불쑥 공짜로 해달래.
그럼 그걸 공짜로 준 여러분들의 의욕과 열의는 어느 정도일까요? 강사가 무료로 어떤 강의를 풀어요. 그리고 유료로 어떤 강의를 팔아요. 어떤 게 양질의 콘텐츠겠어요? 공짜 강의는 공짜 강의인 이유가 있고요. 유료 강의는 유료 강의인 이유가 있습니다. 품질이 차이가 있으니까 돈을 받는 거예요. 공짜 강의보다 못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가 될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건재한 그런 교육 상품이라면 공짜 상품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장기 학습을 위한 계획을 짤 때 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영어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영어에 돈을 쓰는 건 분명히 몇 배의 가치가 되어서 나한테 돌아와요. 그거를 투자라고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돈 안 쓸까 이러면서 매번 영어 공부에 실패하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이미 영어를 이제 원어민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 영상 보고 그냥 지나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정말 솔직하게 패를 닦아놓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영어 교육자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다시 시청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해볼까 이런 마음을 먹게 될 기회가 앞으로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 요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영어 학습에 대한 기대치 낮추기, 그 다음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을 했다면 그 다음은 장기 학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자 그 다음은 효과적인 학습하기, 세 번째 좋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해서 시너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라. 자, 이 모든 걸 다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디톡스 잉글리쉬의 영어 강의, 퀄리티 대비 이미 가격은 너무 저렴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3개월 동시 등록을 하시면 무려 10%도 아니고 20%를 할인해 드리는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개월 강의도 수강 등록을 받고 있고요. 또 3개월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강의 등록도 받고 있습니다. 디톡스 잉글리쉬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은요, 디톡스 잉글리쉬 유튜브 채널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또 제가 앞으로 교육 영상도 그쪽으로도 많이 올려 드릴 거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 성공을 기원하면서 이상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센스 있는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바이바이. It's detox time because you deserve better.